화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3개의 레시피가 있고요. 문화는 주찬, 박해 통고, 주치판문 3군데에 나와 있습니다. 주찬 저산유상이고요. 1800년대 초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하얀 술케미가 뜨면 가장 좋은 것이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두 번째, 백화춘 박해통고 문화의 초자미상이고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이 술개미가 술이 아니, 개미가 아닙니다. 찹쌀입니다. 흰 술개미, 비율도 술개미고 흰 찹쌀이 뜨면 최상의 술이 완성된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식혜 있죠? 식혜. 식혜에 쌀알이 올라오는 것처럼 술개미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.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. 백화점 세 번째 주식방문 미상 1847년 1907년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, 덧술 만들기에서 술을 독하게 하려면 물은 5번만 넣는다. 익은 후에 물을 붓지 말아야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